제가 방금 지나온 암릉 구간의 모습이 한눈에 쫙 들어옵니다. 와, 삐쭉삐쭉삐쭉 기암괴석들 좀 보세요. 와, 정말 이 천불산이라는 이름이 지어질 만해요. 이야, 장관입니다, 장관. 산타 TV. 안녕하세요, 여러분. 산타입니다. 오늘의 들머리는 청량사라는 사찰인데요. 여기까지 올라오는 찻길이 조금 많이 가파릅니다. 눈이 많이 오거나 얼음이 얼면 아래의 황산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걸어 올라오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찾은 곳은 가야산 국립공원에 속해 있는 남산 제1봉이라는 곳인데요. 이번 주 날씨를 검색을 해보니까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그리고 눈 소식도 없어서 이렇게 눈 소식이 없는 겨울 산행은 암릉미가 넘치는 바위산에 오는 게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다가 예전부터 와보고 싶었던 여기 오게 됐는데, 와, 수석 전시장이라고 불리울 만큼 진짜 암릉미가 넘치는 산입니다. 삐죽삐죽 솟아있는 바위가 하나하나가 다 불상 같다 해서 천 개의 불상이 있는 천불산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남산 제1봉이라는 이름은 가야산 남쪽에 으뜸 가는 봉우리라고 해서 남산 제1봉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남산 제1봉은 정상에 올라가면 소금단지가 묻혀져 있어요. 그 이유가 이 건너편에 있는 가야산 해인사에 총 7번의 큰 불이 났었는데요. 이 해인사 스님분들께서 건너편에 있는 이 남산 제1봉이 불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산이라고 여겼대요. 그래서 이 불의 기운을 잠재우고자 매년 단원날이 되면 여기 남산 제1봉 정상에 소금단지를 묻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신기하게 그 이후로는 해인사에 불이 나지 않았다고 해요. 진짜 신기합니다. 그래서 또 예전에는 불의 기운이 묻혀있는 산, 그래서 매화산이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오늘 남산 제1봉 코스는 1코스, 2코스 두 군데가 있는데, 해인사 방면에서 출발하는 2코스는 비교적 1코스보다 좀 완만한 경사 구간이고요. 오늘 제가 오르고 있는 이 1코스는 급경사 암릉 구간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작하자마자 점점 숨이 가빠지고 땀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땀 한번 쫙 빼고 멋진 암릉을 구경하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산 제1봉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청량사 주차장에서 출발하면 등산로가 시작되자마자 가파른 경사 구간으로 전망대까지 오릅니다. 주차장에서 충분히 몸을 풀고 출발해야 합니다. 야, 여기가 전망대입니다. 청량사에서 지금 한 30분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이야, 우와, 미쳤다. 와, 날씨 맑았으면 진짜. 엄마. 전망대까지만 올라도 건너편에 우뚝 솟아있는 가야산의 모습과 가야산 국립공원 산하의 아름다운 절경이 펼쳐집니다.
전망대 구경을 마치면 약 1.1km의 능선을 이동해서 남산 제1봉을 만나러 갑니다. 이 구간이 재미있는 암릉 구간이에요. 능선길 초반은 살짝 숲길 구간입니다. 근데 조금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거친 기암 괴석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남산 제1봉의 암릉미를 느껴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약간 날씨가 따뜻해서 쌓여있던 눈이 녹아가지고 이 바위들이 조금 미끄러워요. 지금 딱 요 시기에 오실 분들은 조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와, 가볼까요? 위험한 암릉 구간에는 이렇게 계단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계단도 바닥에 구멍이 송송 뚫려 있어서 아찔합니다. 그리고 한 번씩 뒤를 돌아보면 정말 멋있어요. 이야, 이 철계단 시작되면서 굉장히 아찔해졌어요. 아, 저기가 남산 제1봉. 나갑니다. 우와, 여기 경치 진짜 즐깁니다, 여러분. 우와, 이거 보세요. 쫙 올라왔습니다. 이야. 이 계단 구간이 물기가 살짝 있으니까 많이 미끄러웠습니다. 꼭 구조물을 잘 잡고 미끄러지지 않게 잘 이동하셔야 합니다. 야, 진짜 이게 그 수석 전시장 천불산이라는 이름이 붙을 만해요. 진짜 이런 뾰족뾰족한 바위들이 그냥 요 능선에 계속 있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장난입니다. 이 옆에 가야산 만물산 코스의 그 암릉 구간을 약간 축소해 놓은 느낌도 나고, 그 월악산 영봉에 올라가는 그 깔딱이 느낌도 나고, 와, 짧지만 어마어마합니다. 와. 출발한 지 2시간 됐습니다. 청량사에서 이제 여기 남산 제1봉 정상 아래 딱 와 있습니다. 잘 안 보이는데 저기 위에까지 이제 또 깔딱 철제 계단이 쫙 이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남산 제1봉을 만나러 가시죠. 제가 방금 지나온 암릉 구간의 모습이 한눈에 쫙 들어옵니다. 와, 삐쭉삐쭉삐쭉 기암 괴석들 좀 보세요. 와, 정말 이 천불산이라는 이름이 지어질 만해요. 이야, 장관입니다, 장관.
도착. 와, 남산 제1봉. 야, 1010m 도착했습니다. 야. 남산 제1봉 정상에도 이렇게 멋진 기암괴석 전시장입니다. 와, 너무 멋있죠. 아, 이제 다시 1코스를 원점 회귀해서 청량사로 하산을 할 건데요. 아까 그래도 올라오는 건 좀 괜찮았는데 내려가는 길은 조금 위험할 것 같습니다. 이 눈도 쌓여있고 조금 바위들이 젖어있어서 좀 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갈 때는 촬영을 못할 것 같습니다. 가방에 카메라 넣고 안전하게 내려가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하산! 지금 하산하면서 카메라를 집어넣었는데요. 오, 여러분, 여기 하산길이 대박이네요. 1코스는 와, 지금 급하게 핸드폰으로 지금 꺼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역시 이런 암릉 구간은 이 올라오는 것도 재밌고 멋지지만 하산길 경치가 진짜 와,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이야, 따봉따봉. 저는 안전하게 하산을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 남산 제1봉 1코스 하산길이 올라오는 것보다 내려가는 길이 좀 더 까다로우니까 여기 하산하실 때 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암릉 능선이기 때문에 하산하면서도 약간 등산하는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산행 원점 회귀하는 시간까지 딱 생각을 해보면 4시간 30분 딱 걸렸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오시면 넉넉하게 4-5시간 정도 걸린다 생각하시면 여유롭게 멋진 암릉들을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이 지나면 이어서 설 연휴 명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고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행복한 명절 보내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재밌게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나타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산을 사랑하는 그날까지 산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량사에서 서울 방면으로 가는 길에 있는 식당인데요. 메인 음식도 맛있고 반찬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특히 비빔밥을 시키면 미니 칼국수를 주시는데 와우, 너무 좋았습니다. 둘 다 먹고 싶을 때 고민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산타TV